마차현생에 또 찍고 와서 보니까 또 카메라가 새롭네. 뒤에 아. 이거 왜 안 버려 저거 뒤에? 이거? 아, 제 어. 방송 또 마스코트 참, 네. 오늘 한번 물어볼까요? 아. 좀? 누가 왔을 것 같습니까? 이 옆자리에 미소녀 게스트 아, 미소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하지만 고객님이십니다. 아이고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트 서버에서 자이언트를 하고 있고요. 화경 도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뭐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너부터. 근데 뭐, 교역 패치니까 열기구 교역이 나오지 않을까? 어. 약탈단으로 아, 공중을 공격하는 애들이 새로운 기믹으로 나오지 않을까? 아. 또는 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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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단순히 약탈단보다는 뭐 레이드급의 보스 모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하는 교육이 나오지 않을까. 네, 자 우리 한번 우리 이렇게 업다운을 한번 저 하나 해볼까요 우리? 자 오늘 빅경운이 될 것이다. 하나 둘 셋! 셋! 어 너 중간 뭐야 너는? 여기는 다운이잖아. 여기는 업이잖아. 나는 그럼 중간이지. 이 뭔 개소리야! 아 저는 빅경운 예상합니다. 저는 빅경운이 아니라 갓경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빅경운이 아니다. 나만 카트야 망해라 우. 자 여러분들 그 솔직히 남자 3명만 나오면은 젖소로브가 있고요 곰이 로브가 있습니다. 자 이 셋 중에서 두 명은 이걸 입고 오늘 쇼케이스 방송을 보셔야 돼요. 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자, 1등 아카테마, 2등 파기양 도일린. 야, 아이, 보기 좋네, 어? 나 좀. 어휴! 야, 너 평소에 손에 리액션 어떻게 했어, 너? 아, 10만 성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야? 야, 안 되겠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럴 줄 알아. 자, 둘, 셋, 넷! 도일린 나오죠? 나오죠? 여기 안 나와. 이제 여기 나와. 아, 동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보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네. 아, 근본이지. 아, 여러분들의 키트칸 돈으로 부르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아, 노래 부르시는 거 아니죠? 아, 허준. 아, 아, 깜짝이야. 윈터 쇼케이스. 소개해 주실 마비노기 오. 민경훈 디렉터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경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야,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아. 그러게.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신 예상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비노기와 인내시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의미가 로스트아크 쇼케이스 비슷한 느낌 나는 거? 공강선 디렉터님 비슷한 벌써 12월이라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많이 이야기 많이 했어 솔직히 진짜. 하지만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러한 노력과 시도에도 명함이 있었습니다. 가방습득 안쪽에서 가방습득 나옵니다. 큰 거 온다. 팀에서 생각지 밝지만은 않았다.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여러분들께 큰 그리고 모션 가발과 같이 저희가 관성적으로 생각하고 투입했던 상품에서도 불찰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저희가 한심하지 않 개편까지 두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저희가 의도하고자 하는 변화가 잘 나타났는데 던전 리파인 업데이트 이후에 실제로 그림자 미션과 울라 던전의 이용률이 모두 증가한 것을 보였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울라 던전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게 맞아. 보상 개편으로 인한 동기부여 및 짧아진 동선 다중 클라이언트에 대한 다 중요하죠. 맞죠. 그림자 미션 울라 던전 전반에서 세우는 별 차이가 없네요. 유저분들의 빈도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게요. 단순 지표만으로 다중 클라이언트의 효과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좋다. 잘 알고 있네. 사실 다클라의 원인은 저희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저를 저렇게 말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진짜 말하는 게 준비된 게 많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 콘텐츠에서 다중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를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인당 수리 비용 또한 36% 진짜 크게 감소해서 진짜 엄청 감소했어. 너무 편해. 진짜 좋아. 개선을 기점으로 저거는 추세를 할 만해요. 크게 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움직이는 가방. 쫀대기. 나 되게 좋아. 지금 말을 하네. 와되고 있어. 와 이걸 말을 하네. 좋아. 한번 흔들릴 뻔했거든 막비가. 원래 떡락 해가지고 8,000원 가고 막비야. 제가 표현을 하면요. 어. 심한 간담회. 지금 방에선 트럭이래. 제발 나와라. 진짜 온다 이거. 아 제발 가라. 멋있고 간단하게. 전 같은 잘 봐, 잘 봐. 잘 봐야 돼. 저는 마비노기 콘텐츠 팀을 맡고 있는 최동민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키워드는 개선과 확장인데요. 일단 기존 교육 콘텐츠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그다음에 교육을 1위아까지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비노기에서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는 박경수라고 합니다. 추가될 이동수단에 새로운 기능을 찍으신 것 같아요. 작업하시는 것 좀 어려웠던 점은 없어요. 야, 귀에 레드불 보였어. 저는 출근이 가장 어려워요. 레드불 마셨죠, 뒤에 계신 분. 아, 농담이고. 이 지역은 콘뉴스 사망 지역인데요. 뭐야 이거 뭐야? 생기 넘치는 야 호텔 생겨 휴양지? 야 나를 나오면 그때 입력할게요. 예. 오야 멋있다. 와 역시 우리 태하. 아 낙타. 부유선. 허스키 부유선. 와 제발 제발 본문 제발 뭐 업데이트된다. 계란국 나오다. 그렇지. 뭐야? 아 셀라랑 콘도스네 저쪽에 오아시스 쪽이네요 콘도스는. 필리아. 오 요리 조약도 계피 향수. 샤프라 아이스박스. 음소 낙타. 약혈단. 빠질 수 없는 약혈단. 상당규요. 와 뭐야 같이 한 거? 자이언트 필리아 한구였죠. 부터 자세한 좀 애매하네요. 무조건 캐안으로만 출발이에요. 네. 두 가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수정골렘과 교역 인센트입니다. 이번 교역 개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개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수정골렘과 교역 인센트는 이렇게 같은 상향. 수정골렘의 경우에는 상한제 효율을 유지한 채로 수정무기로 획득할 수 있는 똑같이 주간 탈하지 못하는 것과 현상금 없는 현상범 추정 역시 밀레시안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새롭게 개편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부분은 아마 밀레시안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셨던 이리아로의 교역입니다. 카브. 카브 나오네요. 카브에서는 켈라로 가네요. 밀레시안 없네요. 분들의 로망이자 저희 개발팀의 꿈 중에 하나였습니다. 캐나다가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샤넌이 드디어 진지어 맞아 캐나다 드디어. 네 이렇게 총 4가지 지역의 신규 교역소가 추가된 모습입니다. 새로운 운송 수단도 추가됩니다. 허스키 스페스 나왔다. 왔다. 이렇게 교역 시즌제를 시즌제 보여주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교역은 4개월 단위의 시즌제로 운영되고요. 교역 시 기존의 두 파트는 그대로 유지한 채 시즌 두 파트라는 새로운 파트가 될 거니까 은행원도 확장 시간도 증가하지 말고 발행권 불이행 사건도 있고요. 은행수표 발행권 이거 좀 더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학생용 쇼트 체크 가방 및 전용 파우치 그거에 사랑해 주셨던 의상들이 새롭게 리뷰하게 드디어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제작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게끔 옷본형 어머 그 의상이 드디어 현재 리뉴얼 중인 의상들은 새롭게 야! 디자인된 원화를 바탕으로 더 디테일이 살아난 모습으로 이제는 2주 뒤에 난, 아, 라이브 드로잉 어떻게 됐어? 아 라이브 드로잉 많이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열심히 하신 만큼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치. 처음 밀레시안 분들은 시작하면 아무리 교역을 열심히 해도 네. 교역만으로는 그 격차를 메우는 게 그 격차를 메우는 것이 가능해질 거고요. 모든 교역품의 수익률을 재조정함으로써 더욱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수정골렘으로 두 칸트를 모으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자산가치 하락? 수정녹이와 일반 교역의 이용 현황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수정녹이를 하시는 밀레시안 분들이 일반 교역 하시는 맞아 좀 보내줘야 되지 한 이거 한 8분의 1 정도 수정녹이가 일반 교역보다 20배 이상 이용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정녹이에서 일주일에 벌어들일 수 있는 제한 획득량을 제한할 일주일 제한으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2만 명이 안 됐다. 아니야 많이 했어. 많이... 자 먼저 해봐. 어떻게 봤어 오늘 거? 전 아쉬웠던 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역 업데이트 좋다 이거야. 근데 겨울 업데이트 교역 업데이트가 끝인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저 교역에서 그냥 새로운 부분만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존에 있던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유저들 눈높이에서 맞춰서 공감되는 거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네. 좋았는데 역시 내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콘텐츠의 양이 좀 더 들어가면 어땠을까? 아 오늘 또 축보를 또 야 또 이제 앞으로 마비노기 더 높이 올라가는 게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팀장이 빛경훈이 아니라 갓경훈이 될 수 있도록 개발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유저분들도 함께 마비노기 재밌게 즐기도록 합시다. 마비노기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아 이걸로 했어야지 진짜 나. 그러면 저희는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안녕.